네,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출고돼서 어제는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 연비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대전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반은 외곽도로를 돌면서 어떤 그 평균 연비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카니발 4세대 카니발 가솔린 9인승 실내 새드 브라운 컬러고요. 현재 튜닝된 거 하나도 없고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한 상태. 고프로는 두 개로 한번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대전의 명소나 맛집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역인 이렇게 반성역 4번 출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좌측으로 대전의 해장국, 양평 해장국. 우리 직원들도 자주 가고 맛집입니다. 양평 해장국. 세종 들어가는 정류소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자, 우측에 보이는 곳이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 2000년 월드컵 때 엄청 시끄러웠던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월드컵 경기장 보고 계시고, 그 안쪽에 중화요리 이화원 있는데 황제짬뽕, 황후짬뽕 나름 유명합니다. 참고로 이 안에는 차량 등록사업소가 있어서 자주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등록시에 자주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렇게 유성 IC 입구가 있습니다. 유성 IC 호남선 유성 IC 입구가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좌측에 라마다 호텔. 대전에 라마다 호텔이 새로 생겼고 가장 현재는 깔끔한 호텔이죠. 롯데백화점 좀 복잡한 도로 지나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12.9, 시간 23분, 연비는 8.3km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시내의 어떤 원활하지 않은 교통임에도 8.3km가 나왔다는 것은 시내 연비 8.3km면은 3세대보다는 훌륭하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오래간만에 지나가고 있고요. 우측은 탐방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아트원 빌딩이 탐방동 1428번지 좌측에 보면은 현재 대전 장애인 돌봄센터 이렇게 건물, 이 건물이 저희 아트원 10년 가까이 했었던 건물 참조하시고요. 인하트 스퀘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지나서 중구 중천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소요된 시간은 31분 소요됐고요. 자, 이런 구간 30km 구간이 이제 시내에 많이 늘어났죠. 어린이 보호구요. 실이 지켜야 됩니다. 우회전입니다. 네. 선화동의 소머리 해장국. 이쪽에 있네요. 자, 보면은 선화동의 소머리 해장국이 보입니다. 선화동의 소머리 해장국. 유튜버들이 즐겨 찾는 매운 김치 전국 택배. 대표자 이름은 아마도 박덕규 대표. 대전에서 나름 해장하기 좋은 실비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유턴이 불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차를 이렇게 틀어 보겠습니다. 선화동 대전의 맛집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 매운 김치 전국 택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이렇게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좀 더
농수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은행동 지나고 있고, 은행동에 이렇게 은흥정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붕에 어떤 화면이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홍명상가와 중앙대파트가 있었던 자리를 허물고 이렇게 예쁜 다리 하나만 덜렁 있습니다. 옛날에 중앙대파트 홍명상가 자리, 그리고 직진하면은 바로 대전역, 대전역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 대전역을 좌측에 두고 지하도, 새로 만든 지하도에 도시철도공사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지하도. 자, 유성구와 서구와, 자, 중구를 지나서 여기는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쪽이고요. 고속터미널 및 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역 중앙로 등을 거치면서 차들이 많이 막힌 상황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21.2, 시내 연비는 최저 7.1, 그리고 시간은 52분, 이렇게 경과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내 주행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대전 IC로 진입을 해서 남세종 IC까지 약 15분 정도 고속도로 주행을 합할 건데요. 아마도 어느 정도 차가 막히는 시내 주행과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병행을 하다 보면은 평균 연비, 지금 현재 가솔린 차량을 구입할지 말지, 디젤 차량을 구입할지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전시를 4개 구를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막히는 구간 통과한 상황 마무리하면은요, 현재 거리는 21.8km, 그 다음에 시간은 53분, 그리고 연비는 현재 7.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3세대 때에 시내 연비가 4km다, 5km다, 뭐 6km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km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3세대보다 연비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한 15분 정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실제 평균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여기는 대전 IC 바로 직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시내 거리 주행 거리는 21.1km, 연비는 7.1km, 시간은 54분 소요된 상태 참조하시고 고속도로 주행 후 다시 계기판 영상 남겨보겠습니다. 대전 IC 진입하고 있고요. 현재 하이패스가 꼽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뽑아야 되는 상황. 현재 2세대 그랜드 카니발도 카드를 뽑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가솔린 일단 뽑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고속도로 남세종 IC까지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거의 100에서 110km로 한번 주행을 할 건데요. 추후 한번 평균 연비를 검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당진 세종 전주 쪽 회덕 분기점 400m 앞에서 회덕 분기점으로 빠지겠습니다. 뒤에 차량이 쫓아오니까 경고음이 뜨네요. 네, 호남선으로 이렇게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깜빡이 안 넣으면 핸들이 안 움직입니다. 참고로. 자, 남세종 IC 5km 남겨놓은 상황.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이고요. 자, 시내 주행 후 평균 연비 보시겠습니다. 현재 8.8km. 시간은 1시간 7분 경과됐고요. 거리는 38.9. 점점 올라가겠죠. 자, 남세종으로, 남세종 북유성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연비까지 해서 9.1km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고속도로 출구했고요. 거리 44km, 평균 연비 9.2, 사용시간 1시간 11분 운행을 한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아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가량 시내와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해 본 결과 현재 평균 연비가 9.2km 나온 상태고요. 기아에서 발표한 대로 평균 연비 9.1km는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형평성, 쉽게 얘기하면은 특별한 요령 안 부리고 우리가 평소 운전하는 습관대로 한번 운행을 해본 결과 평균 연비는 44.7km, 9.2, 1시간 12분 운행한 결과 9.2km 연비가 나왔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가솔린이 이제 출고되기 시작했는데요. 좀 다른 사람보다 미리 이렇게 그 연비, 평균 연비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아직도 가솔린과 디젤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트원에서는 물론 고객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디젤 가솔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왕 사는 거 1년에 만 키로 이하라고 만 키로 이하 정도 타는 세컨카 개념이라면은 저는 가솔린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업무가 많아서 장거리도 많고 또 일반 사업자 경유 부가세 혜택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물론 디젤 차량 구입하는 것도 속도가 60km 이상일 때는 뭐 디젤 가솔린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비 그리고 연비에 비한 정숙성에 대한 차이 등등을 따져보는데 어제도 설명했듯이 가솔린 차량 운행할 시와 디젤 차량 운행할 시 분명히 운전자의 어떤 마음은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가솔린이 아무래도 좀 차분한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다시피 그 3세대 가솔린 3.3 엔진은 지금 이 위치 현재 언덕이 심합니다. 정차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3세대 차량 같은 경우는 움찔 굼떴다가 올라가는데 4세대 차량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이렇게 목적지 아트원에 정차를 하겠습니다. 다시 마무리를 해보면은 자 현재 오늘 주행 거리 총 거리가 45.9km 시내가 아마 36km 정도 됐을 거고요. 고속도로가 10km 조금 넘었을 거고 평균 연비는 9.3, 시간은 1시간 14분 걸렸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가 뭐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공정성 가해서 이렇게 한번 짧은 아니지 긴 주행 해봤고요. 그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관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